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저 이정욱입니다. 오늘 국제공통기술문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제공통기술문서 이번 세션의 목차입니다. 처음에 국제공통기술문서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재정 배경, 그리고 외국의 도입 현황과 국내 현황, 구성 및 상세, 작성 원칙, 작성 유의사항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제공통기술문서란 저희 식약처의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에 보면 국제공통기술문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통상 이를 그냥 통칭해서 CTD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CTD는 Common Technical Document의 약어로서 이 2000년도에 의약품 규제조화 국제회의 ICH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ICH에서 합의한 통일화된 표준 문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CTD는 각국의 규제 당국에 제출되는 서류 양식을 통일화함으로써 그 업계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편집 작업을 줄이고 규제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자료 검토를 용이하고 또 빨리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신청자와 규제 당국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통기술문서라는 것은 허가 신청 시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료의 양식이나 요구되는 시험의 범위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CH 홈페이지입니다. IC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QSEM이라는 글씨가 있죠. 여기서 이거는 품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기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CTD, 국제공통기술문서는 이 M 파트를 클릭을 하면 거기서 이제 CTD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H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의약품 허가에 있어서 과학적 기술적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럽, 일본, 미국의 규제 당국하고 제약 산업계가 함께 모인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창립된 이래로 우리 의학과 과학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체용 의약품을 개발할 때도 요구되는 자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저희가 요구받는 그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대응을 해서 국제조화의 이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CH 홈페이지에서 ICH 미션을 보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의약품을 최상의 효율, 여기 최상의 효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상의 효율로 빠른 속도로 개발돼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화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ICH 홈페이지에서 M을 클릭을 하면 저희가 M1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M4를 클릭하면 CTD 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D 페이지로 들어가면 거기에 여기 이 Organization이라는 파트하고 Quality, Safety, Efficacy에서 각 파트에 국제공통기술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혹은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여기 Organization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국제공통기술문서 여기 CTD 페이지 여기 앞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공통기술문서라는 것은 이 의약품, 인체용 의약품을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문서들에 있어서 품질이나 안전성, 유효성 이러한 정보들을 공통의 양식에 담아내어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있어서 하모나이제이션을 이루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식약처에도 군 리뷰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당국이 심사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국제공통기술 구술문서가 저희가 처음에 제가 그 90년대 말부터 이제 그 유럽계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CTD 양식으로 계속 그 페이퍼로 작성을 해갖고 허가 자료가 준비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최종 목표는 일렉트로 서브미션 ECTD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D는 다섯 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 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이 2003년도에 EU를 필두로 하여 세계 각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재정 배경을 뭐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허가 신청 시 의약품의 인체용 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자료 구성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개요와 자료 양식 및 순서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동일한 자료와 서식으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나라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의 국제화를 촉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2009년도에 도입할 당시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품목 허가 심사자에게는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국내 제약협계에서는 해외 허가 등록 신청 시에 이중 작업을 단일화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기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CTD M4의 Q&A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CTD 포맷을 사용한 허가 자료가 모든 지역에서 다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의 답변입니다. 이게 양식은 그 국제적으로 조화가 된 것이지만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가, 자료의 요구와 자료에 대한 요구는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D는 이미 이제 뭐 널리 쓰이고 있죠. 국내 그 EU와 스위스를 필두로 해서 뭐 ICG 가입국들은 당연히 다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아세안도 여기 뭐 리코멘디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다 쓰고 저희 이제 업계에서도 아세안 지역에 수출하려고 하면 다들 CTD 양식으로 자료를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CTD로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 그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약에 대해서만 CTD 양식으로 제출을 해라라고 하고 있었는데 16년도에 자료 제출 의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필요한 그러한 그 품목에 대해서도 CTD 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 이 국제공통 기술 문서의 그 요구에 대해서 기술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신약 전문 의약품 중 자료 제출 의약품과 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가 필요한 그러한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희귀 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성 의약품, 수출용 의약품, 그 외 체외진단 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희귀의약품 같은 거 제출할 때는 뭐 그냥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CTD 양식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해당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필요로 하는 품목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할 때
제출 자료의 종류는 어떤 경우에 저희가 신약일 경우에는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심사 자료의 종류를 다 제출해야 되지만 자료 제출 의약품 중에서는 좀 일부 면제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할 때는 어떤 것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가 요거를 여기 별표 4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24조, 25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약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같은 그 고시 별표 3을 보면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별표가 이제 상당히 좀, 100페이지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4분의 3 정도는 이 별표 3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공통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여기 1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그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식약처에 그 허가 자료를 허가 신청을 해서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면 안전성 유효성 검토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럴 때 심사 자료 어떤 심사 자료가 필요한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기 제5조 심사 자료의 종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8번까지 뭐 개발 배경 그다음에 그 구조 결정에 관한 자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1번부터 8번까지의 자료가 있는데 이 5조에서 이 심사 자료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고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자료 제출 의약품일 경우 혹은 뭐 그 신약일 경우에 어떤 1번부터 8번까지 자료 중에서 어떤 게 꼭 필요하고 어떤 것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여기 별표 1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뭐 그 제출하는 의약품의 그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 여기에 심사 자료의 종류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으면서 꼭 내야 되는 자료는 동그라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4번은 이거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필요한 그러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네릭 의약품일 경우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 범위입니다. 자, 이게 그 국제공통기술문서가 자료의 양식에 대한 것이지 어떤 자료가 어떤 지역에서 꼭 필요한가에 대한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분이 와 계신데 이 오스트레일리아 TGA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도시엘 도큐멘트 매트릭스입니다. 보시면 아주 새로운 것일 때는 뭐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NC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뉴 컴비네이션. 뉴 컴비네이션 경우에는 모듈 그 3는 뭐 맨더토리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 요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양식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그 심사 종류에 따라서 아까 보신 그 별표 1과 같이 어떤 자료가 어떤 경우에 필수적이고 어떤 경우에 좀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정해놨는데 이걸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도 여기 별표 4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그 제5조에 있는 심사 자료의 종류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이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 자료 에서 일부 섹션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가를 쭉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표 1을 볼 때 이걸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할 때 어떤 자료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검토하시려고 하시면 이 별표 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제공통기술문서의 구성 및 상세입니다. 그 국제공통기술문서에서는 제출 서류를 종류에 따라서 크게 모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 1부터 모듈 5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에서는 이것을 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부부터 5부까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1부가 신청 내용 및 행정정보, 그 다음에 제2부 자료 개요 및 요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제3부가 품질 평가 자료입니다. 제4부가 비임상 시험 자료, 제5부가 임상 시험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2부는 이 3부, 4부, 5부를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심사자가 아, 나는 비임상 시험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하더라도 이 2부에 있는 임상시험 자료라든지 품질평가 자료를 보면 굳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지 않더라도 이 그 신청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부 내용 잠깐 보면 목차, 그 다음에 머리말. 이 머리말은 이 전체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존의 그 허가신청 자료 준비할 때 기원 또는 개발 또는 발견의 경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품질 평가 자료를 한 덩어리로 요약, 섹션 하나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비임상 시험 자료는 2.4 섹션에서는 개요. 우리 저희 논문 쓸 때 뭐 디스커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규정에 잘 맞춰서 작성을 했는지, 혹은 규정과 조금 맞지는 않더라도 이 우리 의약품의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것이 충분히 안전하고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찰을 해주면 되는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찰을 하는 파트가 이 개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시험 자료 요약문 및 요약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신청자료에 들어가 있는 모든 비임상시험 자료를 그 개별 그 보고서별로 표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거기다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여기 고찰을 한 거 말고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요약하는 것이 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시험 자료 요약입니다. 임상시험 자료 요약은 여기 제5부 임상시험 자료에 거기 그 모든 실시한 임상시험 그 보고서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5부 앞에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2부에서는 요약표는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요약문만 작성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ICH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저희가 이걸 흔히 뭐 CTD 트라이앵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 모듈 1 파트는 각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1번부터 12번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나누어서 이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거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 유럽 지역 같으면 이 신청서 양식을 그냥 그 공문 같이 레터지에다 쓰게 되고, 우리나라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그 별표로 나와 있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 양식을 필두로 해서 예, 행정 정보를 여기 파트 1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역마다 혹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CTD 파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3부 품질 평가에 관한 자료, 그리고 비임상 시험 자료, 임상 시험 자료, 요 각각의 개별 리포트가 들어가는 난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비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뭐 캐몬이나 뭐 이런 그런 외부 업체에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GLP 기관에 많이 의뢰를 하는데, 거기서 받은 뭐 당뇨 투여 독성 보고서라든지 그걸 여기다 직접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 고찰하고 또 요약하고 한 내용들이 여기 앞서 그 설명드린 것처럼 모듈 2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CTD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 이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모듈 2 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듈 1 제1부는 각국의 허가 신청서를 포함해서 특허 정보, 뭐 제품 개요, GMP 증명서, GLP 증명서,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이거 작성을 문서 작성을 한 사람들의
그 이력서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요구하는 문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정정보, 신청 내용 및 행정정보를 1번부터 11번까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목차로 시작해서 여기 기타까지. 기존에 저희가 CTD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 그 신청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정보 및 진술 서명 자료가 들어간다는 점하고, 그리고 그 첨부 문서 안. 기존에 저희 흔히 인서트 페이퍼라고 말하는 그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할 때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2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규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심사자가 뭐 작성하는 사람한테도 중요한 업무지만 심사자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ICT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강의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머릿말은 뭐 대강 한쪽으로 해라. 품질평가 자료 요약은 40쪽 이내로 해라. 비임상시험 자료 개요는 30쪽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바이오의약품 쪽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 양이 너무 방대하고, 혹은 뭐 이걸 간단하게 축약하기에 조금 뭐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양을 훨씬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 2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목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모듈 2나 작성 요령에서도 이 목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냥 대강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다들 요 다음 시간에 ECT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ECTD로 들어가면 저희 그 식약처에도 ECTD 작성 기획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옆에 이렇게 디렉토리가 뜨면 디렉토리가 목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차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넘어가고요. 머릿말 보시면 심사자가 자료 검토 전에 의약품에 대해 대략 이해할 수 있도록 한쪽 이내에 해당 의약품이 속하는 약리학적 분류라든지 작용 기전, 개발 과정, 예상되는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품질 평가 요약인데, 이거는 3부 내용 범위 및 흐름과 동일하게 요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외로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용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쨌든 3부 내용을 요약을 하되 이 주요 항목 위주로 설명을 하고, 실제 상부 내용은 들어가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ECTD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면 해당 파트로 넘어가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2000년대 초까지는 식약처에 그 바인더를 갖다 제출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바인더로 이제 식약처에서 심사자가 검토를 할 때는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하다가 비임상시험 자료를 좀 가서 참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바인더를 꺼내와야 되는데, ECTD로 작성을 하시면 거기서 그냥 클릭만 하면 상호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 섹션별로 목차가 들어가도록 작성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섹션별로 문서 하나씩 끊어가지고 작성을 할 때 그 문서 개별 문서별로 목차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임상시험 자료 개요나 임상시험 자료 개요 이런 것들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뭔가 이
규제를 잘 지켜가지고 뭐 규제에 적합한 자료가 도출이 되었으면 그에 대해서 기술하면 되겠지만 저희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뭐 의약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할 때 괜찮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고찰을 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임상시험 시험 자료 요약문 및 요약표 그리고 임상시험 자료 요약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7.R이 가교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신약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임상시험을 했거나 혹은 뭐 자료를 검토했더니 이것이 뭐 인종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ICH 가이드라인 보면 뭐 2.7.3.3.2에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부 우리나라 그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 거기에 나와 있는 목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 그 제5조가 심사 자료의 종류인데 거기서는 1번부터 8번까지 자료 종류가 정해져 있고 2번하고 3번이 2번이 품질에 대한 자료 그리고 3번이 안정성에 대한 자료로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공통기술문서에서는 이 모듈 3 제3부에서 품질평가 자료로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우리나라 심사자료의 종류 2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포함해서 이러한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부입니다. 4부는 이 비임상시험 자료의 구성에 대해서 합의된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그 안전성 유효성 그 심사자료의 종류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양리작용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이것이 여기 포함됩니다. 어쨌든 인체에 적용하지 않는 시험은 다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CTD 파트에서는 이 정보 나열의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외부 GLP 기관에 당해투여 독성 시험을 뭐 쥐에 대해서 한 것을 의뢰를 해서 리포트를 받고 또 다 반복투여 독성에 대해서 뭐 토끼에 대해서 한 것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받고 이런 개별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개별 보고서를 요 제 4부에 넣고 나열을 하면 되는데 여기 국제공통기술문서 M4에서는 정보의 나열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리시험, 비임상 약동학시험, 독성시험 이러한 순서로 나열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자료의 종류를 보면 거기가 독성시험이 제일 앞에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양리시험, 비임상 약동학시험, 독성시험 순서로 나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리시험도 1차 효력시험, 2차 효력시험, 그 다음에 안전성 양리시험, 양력학적 약물 상호작용 시험 이 순서로 나열을 하고 비임상 약동학 시험은 흡수분포대사 배설 시험을 하고 저희가 그 시험관 내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동물 시험, 인비보 시험도 하고 이랬다고 하면 여기 시험관 내 시험을 앞에 놓고 생체 내 시험을 뒤에다 놔라. 그리고 예를 들어 단해투여 독성에 대해서 여러 종의 시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동물 종에 따라서 소동물부터 대동물까지 이런 순서로 보고서 놓는 순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비임상 약동학 시험에서는 이 분석 방법의 검출 한계 및 정량 한계를 포함한 생체 시료에 대한 분석법을 기술하고 가능하면 분석 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와 생체 시료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 ICH에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뭐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성 시험에 대해서도 순서가 있는데 이러한 순서로 보고서들을 넣고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5부입니다. 제5부는 임상시험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배열은 시험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고 각 자료는 하나에 향하면 첨부하고
복수 목적인 경우에는 첨부를 반복하지 않고 관련 향을 인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 식약처에 그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파트에서 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검토하는 분도 봐야 되고 혹은 안전성 유연성을 검토하는 분도 봐야 되면 저희가 두 번 카피해서 붙였었거든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국제공통기술문서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붙이고 다른 파트에서는 그냥 인용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 보시면 생물약제학, 약동학, 양력학,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시험, 시판 후 경험의 순서로 개별 임상 보고서를 개별로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각 그 모듈별로 그 목차를 보시면 제일 끝에 참고문헌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2부에도 있었고 3부에도 있었고 4부에도 있었고 5부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부에서 인용된 그 개별 그 참고문헌들을 논문 그 PDF 파일로 요 위치 폴더에다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것은 뭐 기술문서에 공통된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저희 그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자료 준비가 좀 더 용이해지고 여러 지역에 한 번에 해도 되니까 용이해지고 이 검토자와 신청자 간의 의견 교환이 원활해지고 또 이 한 번에 여러 나라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 기관 간에도 정보 교환이 좀 더 용이해진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ICG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그 이 목차입니다. 목차인데 보시면 지금 현재 그 M4 Organization 보면 이 2016년에 아주 많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그 로렌츠에서 그 미국의 랩스에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ECTD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 로렌츠 툴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2014년이었기 때문에 그 개정 이전이었는데 그때는 ECTD 3.2 버전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4.0 버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 작성의 원칙입니다. 제 여기에 내용은 좀 많은데 제가 그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내용은 많이 넣었어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그 성균관 대학교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셔서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 전부터 저는 나름대로 CTD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ECTD 교육을 받으면서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저게 뭐지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IT에 그렇게 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 뒷시간에 강의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 A4 용지를 써라. 미국에는 그 약간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하되 세로 방향을 쓸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여백이나 줄 간격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글꼴은 원래 한글엔 뭐 신명조 12포인트를 쓰라고 돼 있고 영문은 타임스 뉴 로만을 쓰라고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전에는 우리나라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딱 요것만 지어졌었는데 지금 그 재작년인가 저희 전자민원 창구 대거 좀 고수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워드 문서를 쓸 경우에는 바탕체로 써라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페이지 수는 우리나라는 오른쪽 바닥에 써라라고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부를 작성을 할 때 제3부, 4부, 5부의 제출 자료와의 관련 사항을 상당히 좀 정확하게 그 분명하게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고 2부는 저희가 3부, 4부, 5부는 저희가 만약에 그 미국이나 뭐 미국에 있는 그 외부 GLP 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영문으로 보고서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영문 보고서를 그대로 내도 괜찮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한글 요약문을 제출할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일본어는 뭐 전문 번역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2부는 제출 시에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 같은 것은 영문으로 두어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CA에서 원하고 있는 정해진 것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CTD의 M4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General Principle에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그 양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심사자, 검토자가 제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그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를 해라라는 얘기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 표는 복사할 경우에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서 뭐 상세하게 읽어보면 뭐몇 포인트로 해야 되고 그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래프나 이런 경우에는 도트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는 개별 문서별로 번호를 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제 종이로 그 허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자료가 뭐한 1000페이지 돼서 얘가 권위 여러 개로 넘어가더라도 뭐그 계속 연이어서 번호를 찍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 국제공통기술 문서에서는 개별 문서별로 페이지를 매겨라. 그 페이지 매기는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저희 CTD라는 용어를 쓰는 것처럼 요즘에 약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서 중에 두문자어나 약어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모듈별로 처음 사용 시에 정의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게 그 2016년도에 이 MA는 오르가나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보시면 그래뉼랄리티 도큐멘트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도큐멘트라는 것, 저희가 개별 문서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 문서라는 것은, 저희가 그 하드카피, 바인더로 낼 때, 내용이 달라질 때, 섹션이 바뀌었을 때, 간지를 넣잖아요. 여기 간지를 넣던 그 하나의 덩어리가 개별 문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ECT로 넘어갔을 때 개별 문서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집니다. 제가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뷰어를 보여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 때문에 CTD M Organization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래뉼랄리티, 문서를 몇 개로 끊을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크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홍색에는 뭐 개별 문서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녹색 부분은 한 개의 문서로 작성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 분홍색이 한 개의 문서로 작성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노란색이 문서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이 연두색은 내용에 따라서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문서로 작성해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ECTD 3.2 버전을 사용할 때는 여기 뒤에 있는 테이블 1, 2, 5, 6을 적용을 하고, 저희가 ECTD 버전 4를 높여서 사용할 때는 여기 뒤에 있는 테이블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 4, 5, 6하고 어펜딕스를 참조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그 섹션별로 문서가 몇 개로 쪼개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와 더불어서 복합제일 경우에는 어디 부분에서 복합 성분별로 내용이 반복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저희 쓸때 녹여 쓰는 주사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주약과 용매를 어떤 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효능 효과가 여러 개인 의약품일 경우에는 여기 어느 파트에서 다른 효능에 대해서 문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개별 문서대로 문서별로 매기고, 그리고 심사자가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내가 여기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섹션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여기 머리글이나 바닥글로 주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국제공통기준서로 작성을 하실 때는 보통 넘버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번호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레벨을 6개 이상으로 가면은 너무 문서가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이 섹션 넘버가 보일 수 있게 하고 번호를 이렇게 축약해서 써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차에 대한 거는 테이블 오브 콘텐츠는 ECTD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그 목차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 개별 문서에 대해서 문서 그 이 이름을 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국제공통기술문서에 있어서 작성의 양식을 미리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준비를 통해서 작성자가 이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그 공통의 양식을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이 내용 작성할 때 이제 공통으로 이 도큐멘트 작성하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같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을 하게 되고 또 포맷이나 서식, 머리글, 바닥글, 지침 이런 것들이 있는 파일을 사용을 하셔야 ECTD로 넘어갔을 때 작성하기가 용이하십니다. 그래서 이 PDF로 작성을 할 때 PDF는 뭐 어떤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이든지 간에 이 기준에만 맞으면 써도 좋다라고 되어 있고 이 새로 나온 그 2016년도 그 가이드라인 보면 500MB를 넘지 않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지침입니다. 이거는 뭐 포맷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문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 약물명 특히나 모듈2를 작성할 때 있어서 저희가 그 개별 시험을 맡겼을 때 특히나 비임상 시험 맡겼을 때는 코드명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듈2를 작성할 때는 약물명과 같은 명칭은 표준화를 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예의입니다. 사례. 그래서 섹션 몇 레벨에서는 뭐 기울인 꼴을 사용한다든지 3레벨에서는 전부 다 대문자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작성을 하셔야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여기 머릿말에 어떤 부분인지 섹션 이름을 미리 정해놓으면 여기서 뭐 그 심사자가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내가 어디 섹션을 검토하고 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머릿말을 넣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오른쪽에 페이지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뒤에 두 분이 그 ECT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CTD라는 것은 이 신청자와 허가 당국 간 허가 신청 정보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 우리나라 지금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때 필요한 전자적인 스페시피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요 ECTD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ECTD 버전 4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버전 4 사용이 아직은 의무화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존에 쓰던 전자민원 창구 같은 경우에는
ECT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Non ECTD Electronic Submission에서 NEED라는 용어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지역을 보면 여기 새로 생긴 버전 4를 여기 2020년부터 그 센트럴라이즈드 프로시저부터는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부터 의무적으로 이때부터 써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버전 3.2가 모든 서브미션, 센트럴라이즈 프로시저뿐만 아니라 내셔널 프로시저까지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이 의무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회사에 좀 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3.2 버전으로는 여기 2019년부터는 모든 그 프로시저에 있어서 의무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17년에 그 뭐 NDA, ANDA, 뭐 BLA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화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올해 5월 달부터는 뭐 IND나 저희 DMF 낼 때도 ECTD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도 2017년에 여기 새로 나온 그 M, 저희 그 M4 파트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기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고시를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기 보시면 제가 제약산업 포탈에서 중국 제도 소개한 분이 작성한 문서를 저기 여기다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뭐죠? 의견 조회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제가 심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심사하시는 분이 어떤 화면으로 저희가 전자민원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저도 옛날에 뭐 ECTD 작성된 것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거기서 따와가지고 제출 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희가 볼 때는 평범한 그 PDF 파일이 저희가 뷰어를 지금 트라이얼판 같은 거는 그냥 저희가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 뷰어를 보면은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시퀀스를 볼 수가 있고요. 올 시퀀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커런트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을 파는 기간 동안에 변경을 좀 많이 하는데 변경된 내용들을 그 부분만 바꿔 갖고 뭐 제출을 하게 되면 이 뷰어를 볼 때는 커런트를 볼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가 보다 더 용이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에 보시면 여기 ECTD 민원 서식기 설치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조만간 ECTD 뭐 지금 이미 시행을 뭐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그 이후 두 섹션 동안에 많은 그 내용을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